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흥미로운 사회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의 문제는 지금이 갇혀있는 흙의 열점, 이 열점을 살려내는 문제로 정말 환상적인 묘수를 발견해야만이 이 흙의 열점이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사활인데요. 문제의 난이도는 1단에서 3단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셨다면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재미난 사회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자, 우선 문제를 척 봤을 때 흙이 이곳에 단수를 치고 싶어요. 네, 단수를 치면 100도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막아둔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이 100의 세점을 잡아내고자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옆구리를 껴붙여 가는 것은 아래쪽을 젖혀가면서 흙이 1번과 3번을 교환한 보람이 있죠. 네, 지금의 진행은 흙이 타고 넘어가면서 100의 세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방금 같은 수익기는 흙의 달콤한 착각이죠. 100은 이장면에서 가만히 이곳을 빠져갑니다. 네, 빠졌을 때 흙일 수가 없어요. 막으면 옆구리를 붙여가면서 흙은 두 수, 100은 세 수가 되면서 이 수왕전은 흙이 성립하지 않죠. 네, 1번에 막는 것은 쉽게 흙에 성립하지가 않는 수였고, 그렇다고 뭐 이곳을 붙여가는 것은 그냥 두 점을 잡으면 여기서 이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친다면 이어서 뭐 먹을 치는 것도 뭐 성립하는 수가 없죠. 막는다면은 이어가지고 흙이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이 좀더 기교를 부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를 먹여쳐 가면서 좀더 기교를 부리는 수인데, 근데 이 수는 오히려 백한테 이적 수이죠. 왜냐면 때리고 난 다음에 단수를 쳤을 때 이어갈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넘어간다면 성립하기 없어요. 때릴 때 대단에 간다면 흙이 한 집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진행도 흙이 성립하지 않죠. 아마 사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먼저 이두점 쪽을 움직이실 듯 합니다. 네, 이곳을 막아가면서 100의 세 점을 먼저 자충을 만드는 것이죠. 네, 이 막아가는 수가 참 그럴싸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곳을 막으면 끼워 이어가지고 100의 세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곳을 꼬부려 가는 것은 찔러두고, 그 다음에 먹여치고 막았을 때 100의 다섯 점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네, 이렇게만 된다면 흙이 살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꽃자를 붙였을 때도 여기서 또 좋은 수가 있어요. 어떤 수냐면 바로 여기를 빠져갔을 때 흙이 또 그럴싸합니다. 막는다면 이 꽃자를 붙이고, 네 점을 잡을 때 그때 막아가지고 이 5번과 7번이 교환이 되니까 지금은 먹여치는 수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네, 때린다면은 단수를 쳐서 100의 세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익기가 있어서 흙이 막는 것이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데, 여기서 100은 흙의 달콤한 착각을 한 방에 깨주는 수가 있죠. 그 수는 바로 1선의 입구자입니다. 네, 이게 묘하게 흙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집어 간다면 뻗는 수가 있어서 두는 거다 받아주고 있으면, 네, 다 받아주고 있으면 백도를 뭐 잡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단수를 치자니 이 역시 넘어갔을 때 백의 모양이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되면서 흙이 성립하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정답은 어디일까요? 흙은 이 장면에서 바로 1선의 날일자. 이 날일자가 아주 기똥찬한 수입니다. 여기를 딱 두었을 때 100의 응수가 없어요. 지금 언뜻 보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끊어가면서 패가 나는 게 아닌가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혹은 돌려치는 수가 기가 막히죠. 딱 때릴 때 돌려쳐 간다면 있더라도 먹어쳐 갔을 때 100의 전체가 잡히면서 이 진행은 100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두 점을 잡는 것은 어떨까요? 네, 두 점을 잡아서 은근히 흙의 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네, 이렇게만 되면 잡혔지만 흙은 1선의 날일자를 이용해서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히죠. 때린다면 단수, 네, 끊었을 때세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 백이 반대쪽을 이어간다면
그때는 막는 수가 성립을 해요. 네,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1번에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위쪽을 막으면 찔러서 잡을 수가 있고, 아래쪽을 막는다면 그때는 또 툴을 메워가서 곧바로 백의 4점을 잡으면서 탈을 수가 있죠. 아, 오늘의 문제는 이첫 번째 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수의 날일자가 생각보다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정답을 보고 나서는 이제 쉬운데, 막상 이첫 번째 날일자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수로 백이 잡는다면 먹여치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수여서 백의 세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었고, 네, 뭐 여기를 찔러가는 것도 안 되죠. 찔러가는 것도 끊어갔을 때 백의 두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오늘의 문제는 이 날일자의 묘수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흑의 열점을 기적처럼 탈려낼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유단자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꾸준하게 한 문제씩 풀어가시면서 네, 요즘에 저희 채널에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루에 세 문제씩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문제들도 굉장히 난이도가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회 문제들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꾸준하게 한 문제씩 풀어가시면서 기력 향상하신다면 아주 뿌듯할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난이도냐면은 1급과 3급, 그리고 뭐 1단, 3단, 이렇게 난이도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그냥 급수인지, 뭐 타이젠 급수인지, 기원 급수인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기준을 잡았을 때 보통 타이젠 급수로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타이젠 급수 1급 정도의 그러한 문제이고,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게요, 타이젠 7단이신데, 저희 사회 문제 1단, 3단 문제를 많이 틀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활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사활 문제를 풀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이제 학원에서 책을 풀면서 계속해서 바둑책을 풀면서 실력을 키워왔던 친구들은 또 이런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타이젠 기준으로 드리지만 뭐 타이젠 7단이셔도 1단, 3단 문제를 틀리실 수가 있어서 이러한 난이도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난이도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이 문제를 틀리셔도 괜찮은 부분은 네,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보신 다음에 틀린 것과 맞춘 거에 상관없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수익기를 비교해 가신다면 꼭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즐겁게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강의 사활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